사는데 굴장이고요. 무조건 해적단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무조건 해적단을. 근데 이분은 두목이라기보다는 그냥 돌격대장 같은 느낌인데, 바로 뛰어나오는 게 돌격대장이셔서. 저 빨리 잡아야죠. 일단 요거 해서 빨리 잡아. 이거 그냥 잡고 그냥 회복하고. 남쪽 바다를 먼저 내느냐, 약탈자랑 갚아놓은 내고 남쪽 바다냐. 옛날 옛적에 잡아야 되고, 그러면은 약탈자랑 남쪽 바다 내고, 그 다음에 약탈자 남쪽 바다 잡고. 무기는 일단 쓰지 말고 여기에 남쪽 바다. 좋습니다. 설마? 오! 광이 안 나왔어! 와, 이러면 내가 너무 고맙죠, 이거는. 야, 이건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이거는 명치를 이렇게까지 즐겁게 때릴 수가 있다니! 필살 교육이죠. 게임 끝났죠. 안 나오죠? 부자가 못 돼! 우린 부자가 될 수가 없어. 내가 알지. 자, 근데 다음에 나오나? 리노? 리노 못 나올 것 같은데? 우린 부자가 될 거야. 리노가 6호 아니에요?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뭐가 좋을까? 리노 나올 리가 없어.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우린 부자가 될 거야. 한 턴 남았죠. 5턴 안에 죽이면 돼요, 홍만을. 5턴 안에 죽이면 되는 겁니다. 오! 사제? 자, 사제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사제? 아니면 죽음을. 자, 일단 강화랑 남쪽 바다 갚아놓은. 남쪽 바다 선장 아케네트 도끼 13 장착하고 남쪽 바다 갚아놓은 해적 패치스까지. 자, 아, 늦었어요. 1등 항해사 대박이 되군. 이제 내가 주목이다. 루카 루갈. 일단 쳐보고. 자자자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저 용사제죠? 드래곤 프리스트잖아요.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뭔가 뽑았는데, 저는 지금 제 계획이 여기서 이거거든요. 이렇게 잡고 때리고 명치 한번 쳐놓고 다음 턴에 강화에다가 남쪽 바다 갚아놓은, 그 다음에 코르크론 아케이나이트 도끼로 마무리. 요런 시리즈인데, 죽음이 나온다면, 고통이 나온다면 얘를 잡아야죠. 없어. 없어. 강화로 이거 잡고. 자, 지금 얘가 뭘 모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모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함께 모험을 떠나보.
것이죠. 고정 사격. 단수를 올려라. 아야이. 궁스러운 놈. 제 경기가 많이 기울었어요. 이거를 도발? 이거 하나로 막을 수 있어? 뭐지? 널 박 널 박 살려주마 살려주마 이거 참 미안하고 아 옛날에 그 미안 이런 게 없어졌어. 자 이번에는 우서입니다. 아 이거는 뭐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세상에. 와 이건 뭐 어떡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의 사인님 오셔서 너무 좋죠. 네, 일단은 늦었어요. 1등 항해사 무기 차고 가파넘까지 게임 키자마자 4데미지 받고 시작. 지는 거 1코 1턴 지는 것 맞은 그런 느낌이죠. 거기 약탈자 나가고 다음 턴 이교도 상대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아 남쪽 바닥까지 자 이렇게 잡고 남쪽 바다가 먼저 나가야겠죠. 자, 남쪽 바다 선장을 보는 순간 우선은 정말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쪽 바다 선장 잡고 왜 저걸 잡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의 큰 명치를 위해서 지금의 작은 명치를 치는 겁니다. 지금의 작은 명치를 희생하는 것이죠. 주문을 두 번 써야 되는데. 오 평등 광평 광평. 근데 안 죽어. 광평에 안 죽어. 광평에 안 죽어. 광평에 안 죽어. 아, 저 방금 코르크론 냈으면 끝나는 것 같았는데. 광평에 안 죽어. 광평에 어떻게 체력이 1로 안 돼. 방금 남쪽 바다 선장 때문에 체력이 1로 안 되는 거예요. 광평에 안 죽는 거예요. 야, 광평에 안 죽네. 신성아, 얘 안 죽잖아. 어떻게? 금대 치유술. 공격력이 3이 남았네. 아, 오랜만에 만납니다. 마법사네요. 반갑다 마법사. 나 마법사 너무 좋아. 이상하게 하스스톤 할 때는 마법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망했네요. 다 망했죠? 그래도 해적단원이 나와서 살았습니다. 빠라바람 빰빰 빰빠밤 빠바밤. 자 이글거리는 전쟁도끼를 딱 하면서 이게 3데미지 3데미지 1데미지 다음 턴에 7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내놔둘 리가 없겠죠. 안 놔두면 어떡할 거야? 기껏해야 비전 장렬 아니에요? 어쩌죠? 어떻게 한담? 동전하님 이콩 어루마살 분당의 기술자. 여기서는 해적 패치스가 희생해야 됩니다. 왜냐면 푸네의 기술자를 툭 치고 자결로 마무리. 이런 거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 얼음화살을 저렇게 낭비하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던 것이었죠. 자, 이거 안 써. 명치도 명치지만 일단 무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가 더 좋은 거야. 이친횃불 망했어. 상대 망한 거야. 저거 망한 거라고 봐요. 상대 얼방 확정인데 내가 답이 없어 지금.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여기서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리루이? 잡히겠네. 리노가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전에 끝낼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지금 제가 카드가 너무 안 풀렸어요. 너무 안 풀려서 강화하는 건 좋은데 지금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이교도 내는 수밖에 없어. 이교도 내고 강화 한번 써놓고 하고 한 대 때려놓고 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상황 봐서 마무리인데 상황 봐서 마무리가 안 되겠죠. 16 데미지라서 다음 턴에 끝내긴 하는데 리노를 지금 상대가 쓰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자,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리노를 못 쓸 겁니다. 어쩌죠? 어떻게 한다? 쓰고 싶어도 리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13이거든 이게. 한 11이면 써요. 근데 13이면 쓰기가 좀 그렇죠. 13이면 안 써. 거봐요. 13이면 안 씁니다. 이겼죠? 제가 이겼어. 왜냐면 13은 안 써. 13은 안 쓴다니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왜냐? 13이면 안 써. 아, 이기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아깝다. 아, 코인이 하나가 모자라네. 아, 이제 리노 나오는데 졌네요. 아, 졌네. 리노 나오죠? 일부러 리노 늦게 내죠. 얼음의 요리? 오, 김종말? 고맙다. 아, 이겼네요. 아, 뭐야? 코르크론을 내고 페이크다! 그렇습니다. 저의 페이크. 상대는 코르크론에 맞을 줄 알았을 거야. 자, 이번 발리랍니다.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차차. 나쁘진 않아요. 무기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아, 역시 또 느조스 1등왕에서 그래요. 이런 게 나와 주기 때문에. 빠라바람. 느조스 딱 나가면서 이게 또 3 데미지가 되기 때문에.
오페라네? 어우 기습. 어 무섭다. 역시 상대가 이게 상대가 도적이면은 이게 무섭습니다. 이런 게 무서워요. 자 하지만 지금 8 데미지를 예약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붉은 해적된 2교도까지 나가면은 이제 2 데미지 넣고 3, 4가 되니까 12 14 데미지까지 가는 거죠. 14까지 가고요 이걸로. 그렇습니다. 대신 요거는 아 안 잡아. 그냥 명치쳐 우리는. 자 지금 무기를 아주 잘 만들고 있어요. 탈로스 칼부 맘가 칼부 칼부 기껏해야 칼부야 칼부 정리하겠다는 속셈 알고 있죠. 제 직업카드 한 장 갖고 갔어요. 기껏해야 직업카드 한 장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돌진이죠? 약탈자죠? 명치 때려야죠? 얘는 잡을게요. 주문이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주문이 무서워요. 주문력 상승은 잡아야 돼요. 미안합니다. 묘실 도굴꾼 나왔어요. 별의별 도굴꾼까지 나와. 잡아야 되나? 8. 아니야, 잡을 필요 없어. 너무 세게 때리나 내가? 도발 없네? 아 근데 다이렉트로 공격할 수단이 이 오리배는 뭐야? 이 오리배 되게 기분 나빠. 이 오리배 때문에 망했어. 자 지금 리노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오, 내가 지면 이 오리 때문에 진 겁니다. 이거 못된 오리 같은. 이건 어떨까? 오, 어둠의 무늬? 널 박살내주마. 아케이나이트로 말이지.